was alone and so afraid. Couldn't see the light. No. Then my world began to spin. Where's the beginning? Where's my omega? Had to make it right.안녕하세요, 올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 아는 지인분께서 요 고프로 맥스 카메라를 빌려주셨습니다. 이 고프로 맥스를 활용해서 스키 타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처음이라 360도 기능을 써보진 못했고, 오늘은 히어로 모드로 해가지고 일반 고프로 화각이랑 비슷하죠. 그 화각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 하이퍼 스무스 기능이 괜찮은지, 그리고 스키 타는 모습이 잘 찍히는지, 화질이 괜찮은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뷰가 맥스 슈퍼뷰로 13mm 화각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일 정도로 넓은 화각이 보이고 있고요. 화질은 1440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히어로 모드에서는 1440이랑 1080 이렇게 두 개밖에 화질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은 최고 화질인 1440입니다. 가보시죠. 지금 보이는 뷰는 광각으로 찍은 것 같고요. 16mm 화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 사람이 있어서 조심하고. 지금 보이는 뷰가 이제 협각 27mm 가장 좁은 화각인데요. 보시면은 네, 가장 왜곡이 없는 형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은 되게 단단하고 좋았는데 밑에 감자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렇게 그늘이 있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하이퍼 스무스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징벌 없이 촬영을 해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은 화면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화질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인코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1080으로 찍은 화면인데 보시면은 1080 화질은 좀 많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구도였는데 많이 아쉽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제 카메라예요. 카메라랑 비교하려고 넣은 건데 카메라 1080 화질입니다. 근데 화질은 좋은데 노출이 안 맞아서 정확하게 볼 수가 조금 없는 부분이 아쉽네요. 네, 이렇게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히어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맥스 슈퍼뷰, 광각, 리니어, 협각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스키 탈 때는 이제 아무래도 맥스 슈퍼뷰 같은 경우에는 넓은 화각을 보여주지만 너무 넓다 보니까 앞사람이 찍는 모습까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왜곡이 가장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땐 리니어가 스키 탈 때는 가장 좋은 구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화질 같은 경우에는 고프로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1080이랑 1440밖에 없기 때문에 1080은 거의 좀 쓸 수 없는 수준이었고 1440은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고프로에 비하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모드는 사실상 이 맥스 카메라를 쓸 때는 그렇게 크게 유용할 것 같진 않아요. 다음번에는 360도 기능을 한번 써가지고 제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